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가 아니고요. 프랑스어 공부법을 요청해 오신 분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어 같은 경우 제가 일일이 교재를 만들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의 전문 채널들을 활용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프랑스어 회화나 프랑스어 공부 같은 큰 키워드로 찾기 시작하면 내 입맛에 맞는 영상을 찾을 때까지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겪게 마련입니다. 저도 오랜 시행착오를 겪다가 누가 레벨별로 정리해서 나한테 맞는 채널을 추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리해본 결과물을 오늘은 공유해볼까 합니다. 단순히 추천 채널 공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프랑스어 배울 때 기존 교과 과정에서 가장 아쉽게 느꼈던 점, 그리고 프랑스어 실력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늘게 된 비법, 제가 다녔던 프랑스 어학교의 교육과정 비법이기도 한데요. 이 점들을 바탕으로 추천 채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나눌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레벨 제로입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고등학교 제2외국어로 처음 접했는데요. 저처럼 시작하시든 아니면 프랑스어 기초 강의를 수강하시든 대부분의 경우 프랑스어 알파벳, 발음, 기초 문법으로 시작합니다. 기초 문법의 경우 교재 순서에 따라 명사를 먼저 가르치는 것도 있고, 꽁시개종이라고 하는 동사 활용부터 가르치기도 하고요. 어떻게 가르치든 제가 기존 교과 과정에서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시작하듯이 한국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중학교 이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미 외국어 하나 배우면서 고생해서 얻은 개념을 매칭으로 적용하면 프랑스어가 완전히 낯설지 않을 수 있거든요. 프랑스어 공부할 때 프랑스 문법책으로 시제나 문장 만드는 법을 힘겹게 익혔더니 뭐야, 영어에서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잖아. 처음부터 이거랑 같은 거다 하고 가르쳐줬으면 나머지 것들만 공부하면 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벨 제로 단계, 알고 있는 지식으로 프랑스어에 익숙해지기를 추천합니다. 유튜브에 기본 문장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번갈아가며 읽어주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기계적으로 직역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장들이 종종 나오지만 어차피 익숙해지기가 목적이니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보시면 됩니다. 1000 most common French phrases in conversation. 저는 이 제목의 영상이 마음에 들던데요. 유튜브의 특성상 이 영상과 비슷한 추천 채널이 계속 뜨니까 마음에 드시는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엔 그냥 단어와 소리만 익숙하게 매치시키면 됩니다. 아직 문법은 몰라도 돼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내가 아는 언어에서 새로 배우는 언어 순서로 연결시키는 게 공부하는 효과가 더 높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영어 문장을 먼저 읽어주고 프랑스어 문장을 뒤에 읽어주는 건데 대부분의 영상이 프랑스어에서 영어 해석 순서로 읽어주는 거는 좀 아쉽네요. 다음은 레벨 1. 이제 프랑스어 기초 문장들을 보면서 기초 문법 강의도 병행하면 됩니다. 이 단계의 추천 채널은 123 Dialogues English French 키워드로 찾으시면 됩니다. 더 좋은 건 영어가 먼저 나와서 어떻게 프랑스어에 대응시키냐를 볼 수도 있어요. 이 단계의 문법 강의는 아무거나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더 좋은 교재와 채널을 보면서 감각을 채우고 교정할 거니까요. 보통은 끌레에서 나온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데요. 책을 처음 접하기 전에 가볍게 참고할 만한 채널 중에 유튜브에 크리스 쌤 기초 프랑스어란 채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레벨 0와 레벨 1 단계에서 알고 있는 영어 문법을 프랑스어에 바로 대응시키는 문법 강의가 없는 게좀 아쉬운데요. 아까 보여드린 123 다이얼로그 채널을 보면서 아, 이렇게 대응되는구나 하면서 의식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저도 프랑스어 문법 공부하기 전에 알고 있는 영문법만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나중에 필요하신 분 참고하세요. 레벨 2는 프랑스어 문장을 본격적으로 많이 접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함께 있는 영상만 찾다 보니 상황과 문장이 제한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쉬운 자료들을 많이 접하면서 몸으로 익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추천드려요. 제가 제대로 읽는지 모르겠는데 Tariq Elamari라고 적혀있는 채널이고요. 실제 키워드로는 Dialogue Français Niveau Intermédiaire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때 프랑스어가 드라마틱하게 느는 비법 하나를 공유해 드릴게요. 사실 레벨 1과도 연결되는데요. 프랑스어를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동사의 시제와 인칭마다 있는 꽁주개종 문제입니다. 제가 기존 교과 과정에서 제일 아쉬움을 갖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보통의 교재에서는 한 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인칭별 동사 변화를 한꺼번에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면 말할 때마다 머릿속에 이 표를 떠올리면서 동사 변화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프랑스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실 두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대화를 살펴보면 나와 너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나와 너, 1인칭, 2인칭 이 두 가지로만 된 문장을 한참 연습하면서 1, 2인칭에 대한 꽁지개종을 먼저 익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익숙하면 둘이 앉아서 자기네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 얘기하는 상황, 즉 3인칭 꽁지개종만 모아서 따로 연습하죠. 이 방식도 다음에 구체적인 공부법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다닌 프랑스 어학교 비법 중 하나가 한 시제를 충분히 익히고 말할 줄 알아야 다음 레벨로 올라간다는 거였습니다.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국 학생 중에는 문법 실력이 높아서 중간 단계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말할 때마다 그 시제에 맞는 동사 변화를 찾아야 해서 실력이 더디게 늘더라고요. 반대로 기초반부터 시작한 학생들은 현재형 동사 변화로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레벨에 가게 되고 그때 이제 과거형으로 자유자재로 말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한 시제가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다양한 상황과 주제로 커리큘럼을 구성해 놓은 게 그 학교의 비법이었던 거죠. 아무튼 2단계 공부하실 때 단순히 영상을 보고 익히는 것보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팁을 염두에 둔 채 공부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제 레벨 3, 프랑스어를 본격적으로 마스터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이제 프랑스어로 된 다양한 교재를 활용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고급 단계는 아니니까 쉬운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까이유 앙 프랑세와 토토 오피시엘이라는 채널을 추천드려요. 물론 쉬운 애니메이션이라고 했지만 이 수준으로 말할 수 있으면 거의 원어민인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어 공부 채널을 공유할게요. 프랑세 아벡 비에흐라는 채널인데 기초 레벨은 영어로 된 설명도 나오지만 레벨이 올라가면서는 불어로만 설명하는 채널이어서 불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됐을 때 유용한 채널입니다. 이 이상의 레벨은 이제 다른 전문 프랑스 교육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맡기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레벨 0와 레벨 1 단계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학습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